당시 막시밀리안 1세는 이제 헝가리하고 전쟁을 치느라고 결혼식에 직접 갈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보내서 결혼식을 대신 치르게 한 것이죠. 아니 무슨 야, 난 쟤랑 결혼할 거야 하면 그게 되네. 이렇게 막시밀리안 1세는 두 번째 아내가 상속받은 부르타뉴 땅까지 차지하게 됩니다. 와, 얼마나 땅 욕심이 컸으면 대리 결혼까지. 하지만 결국 이 대리 결혼은 모두 무효로 끝나고 맙니다. 당시 유럽의 또 다른 강호 프랑스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영향력과 영토를 확장해가던 합수부 가문을 견제했는데요. 막시밀리안 1세는 프랑스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황태자 샤를 8세와 자신의 딸 마르가리따를 혼인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샤를 8세는 왕이 되자 자신의 아내인 마르가리따 공주와의 결혼을 무효로 선언했습니다. 그게 마음대로 돼요? 결혼을 했는데? 샤를 8세는 대체 왜 결혼을 무효로 만들었을까요? 자기가 그 땅 차지하려고? 네, 맞습니다. 바로 막시밀리안 1세가 부르타뉴 땅을 차지한 것에 대한 불만이 그 이유였습니다. 어머, 진짜 콩깍이다. 그런 다음 샤를 8세는 법률과 성직자들까지 동원해 장인인 막시밀리안 1세와 아내 대리 결혼은 정당한 결혼이 아니라면서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샤를이요? 네. 그래서 결국 샤를 8세는 1491년에 무력으로 부르타뉴를 점령하고 안을 아내로 삼아버립니다. 어머머. 이제 다시 말하면은 장모였던 안과 결혼을 한 거죠. 야, 이게 아유, 무슨 뭐야? 진짜 이 아침 드라마 같다. 개막장이 개막장. 막시밀리안 1세는 자신의 두 번째 아내를 뺏긴 것과 동시에 손에 쥘 수 있었던 부르타뉴 땅까지 모두 빼앗겨 버리게 된 것입니다. 뭘 내버려 두나? 자, 프랑스의 치욕을 당한 막시밀리안 1세의 결혼 정책은 이렇게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시밀리안 1세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 프랑스를 견제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그는 좀 더 강력한 결혼 정책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막시밀리안 1세의 그 이 선택은 합수부 가문의 최대의 영광을 안겨다주는 동시에 치명적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치명적인 결과? 두 번째 여행지는 바로 합수부 가문의 성공과 몰락을 동시에 안겨준 곳 똘레도입니다. 똘레도. 오. 스페인.